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유행 음주 오락부 장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 한국에는 없어. 근데 북한에만 존재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있죠. 가장 첫 번째 네. 법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반동죄죠. 반동. 반당 반혁명. 네? 그거. 반당 반혁명죄. 네.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통틀어 그렇게 보는데 그게 수령에 대한 예? 김치일가에 대한 비난 뭐 욕을 했거나 반말을 했거나 그렇죠. 욕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냥 김일성이라고 했다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형사법 뭐 이런 거는 뭐 나만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얘도 뭐 어쨌든 잘못하면 감옥에 가든 총살을 당하든 총살하는 건 물론 다른데 뭐 그렇겠죠 예? 근데 나만의 없는 법 뭐 아마 다 짐작들은 하실 겁니다. 그 정치범 이건 무슨 법이라 그러지? 이건 법도 아닌데. 수령 권위주의 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예, 절대적인 수령을 훼손하는 이런 수령의 언론이나 권위와, 예. 예, 이런 것이 있는데 말 한마디 김일성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 뭐 예? 김정일 장군님 이런 호칭만 안 붙이고 그냥 김정일 이렇게 했다가는 그것만으로도 3대가 그냥 날라가요. 보육관리소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흔히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고 그냥 보육관리소라 긴단 말이에요. 그걸 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한간에서 살면서 네. 그런 것을 목격한 적은 있어요? 많이 봤죠. 아니 그거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북한에 못 본 사람도 되게 많다고 하시는 아, 분들이 그거는... 계셔가지고 말 그대로 보이부는 보이지 않게 하잖아요. 네. 안전원은 안전하게 하고, 네. 안전원이 경찰이고. 그러니까 체포해 가는 것도 보이지 않게 밤에, 야밤에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번호도 없는 차가, 정말 신형지르, 정말 러시아들, 정말 거기다가, 가재도 오고 뭐고 싹 실어가지고, 그냥, 몽땅 실어가지고, 슉 사라진단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무슨, 취조하고 조사하고 그게 없어요. 일단 데려가면 몽땅 아예 순간 이동시키는 거, 소개시키는 거예요 통째로. 뭐 많이 들었을 거 아니고 그럼요. 어디나 다 있잖아요. 네. 어느, 우리 동네에도 있었고 제 아는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간 사람이 있었고. 예.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사람을 네. 죽이면은 우리 그 북한에서는 근데 여기는 살인죄도 사실은 살려놓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일단 살인을 하게 되면 그 타살인가 오살인가 이것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보다 좀 더 값이 있어야 되나? 소새끼? 소새끼. 소 잡는 거 보면요. 네네 맞아요. 소 잡는 거 맞습니다. 이게 또 아니면 상대방이 칼 들고 달려들어서 제압하고 열받아서 그냥 찍었다. 이거는 과실치사? 네. 아무튼 그런 거는 살 수 있어요. 이거는 형도 한 3년, 5년, 뭐 7년도 먹고 뭐 하는데 북한에서는 사람 그렇게 사람 죽인 거는 살 수 있지만 소 죽인 거는 그거는 무조건 죽어요. 그냥.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좀 의아했던 게 있는데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이런 전투적인 구호 들어보셨죠? 엄청난 소리를 그렇게 잘하죠. 아니, 풀과 고기를 바꾸자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토끼도 풀을 먹고 소도 풀을 먹잖아. 근데 소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잡게 되면요. 무조건 사육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북한의 소고기는 뭘로 먹어야 되죠? 그거 죽은 소. 네, 병 걸리고, 막 이런 것들만. 여기 와서 진짜. 육질이, 어떻냐면 북한 소고기 딱 씹으면, 타이어, 조각 내가지고, 그 타이어 조각 씹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소리끼가 너무, 일을 너무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잘 먹지, 항상 말랐는데, 맞잖아, 뼈가 아주 삐죽삐죽한 게 소가 그렇죠. 있잖아. 아유, 소도 불쌍해요, 북한은. 네. 소가 그리, 근데 그거를, 네? 소고기라고 하는데, 고기가, 그게 늙어 죽은 거는 둘째치고, 평생 그냥, 뼈 빠지게 일하던 소라서, 그냥 타이어 씹는 것 같아요, 완전. 자, 북한에서는요, 군인들이 10년 내지 13년간의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군복무를 하면서 군인들이 겪게 되는 고초는 그야말로 아주 기가 막힐 정도인데 자,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도 분명하게는 대한민국에서 탄령병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에서도 있잖아요. 탄령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자유의 품을 떠나 찾아가지고 이제 뭐 남한으로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중국으로 친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긴 한데 이걸 몰라서 탈영을 해서 계속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때 처해지는 그 군법 같은 거에 대해서 이 군법이 과연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요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탈영병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게 크게 처벌이 없었어요. 어, 진짜요? 네, 요즘은 어디요? 아, 요즘은 되게 많은데, 네. 더 많죠, 그때보다. 많은데, 처벌이 어때요, 그러니까? 처벌 당연히 심각하죠. 어, 그 사람은 아주 앞날이 그냥 아주 꽉 막히는 거죠. 네. 아, 그게 좀 바뀌었나 보네. 예, 네, 앞날이 막히고, 왜냐면, 우리 왜, 웃긴 게, 네. 그 나라를 지키기 싫다는 거잖아요. 때는 그냥 데려다가 그냥 좀 분시 주고, 아,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영창 보내고 막 이런 걸로 끝났나, 그럼? 심하면 영창인데 한두 번 그냥 갔던 거는 워낙 보급이 안 되는 거 아니까 못 먹이는 거 아니까 그런 처벌도 좀 늦춰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2004년도 도망쳤단 말이에요. 2004년도 9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확실하게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엔 모르겠어요. 우리 개성아랑님은 2004년도면 제가 2013년도에 네, 나왔다. 중학교 4학년이네요. 10년 후니까 10년 후니까 그새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또 달라졌고 폭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원하죠? 네. 네.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길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잡아왔기 때문에 그 뭐라 해야 돼? 탄압을. 예. 그거를 오늘 지금 남한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남한 사람들한테 지금의 북한 그 시스템을 독재를 한다? 그건 안 되는데 북한은 북한의 그 독재는 말 그대로 그 8.15 해방 식민지 시대부터 걸치면서 해방돼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발전시킨 독재이기 때문에 달라요 차원이 완전히. 하고 직소리 하면 그냥 아까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냥 아바지 오마니는 물론이고 삼촌에 사촌에 사돈에 팔촌까지 네, 형제들 엮어다가 네. 이런 식으로 죽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라고 뭐 원래 종자가 원래 멍청하겠어요?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솔직히 기랑 보면 세잖아요. 기가 세지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거 있잖아요. 남한하고 똑같은 체제였다면 북한 쪽이 데모랑 훨씬 더 빡세게 날걸요 아마. 네, 우리 애들이 정말 북한 애들이 정말 성질 더러워가지고 여기 그냥 뭐 이렇게 한다 하면 거기는 아예 그냥 바로 몽둥이 몽땅 들고 그냥 뭐 근데 강화원에도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게 북한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어요. 탈북자들은 뭐 그냥 다 알바 뛰고 하니까 뭐 알바? 그건 모르겠는데. 아.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해방 후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또 사회주의가 승리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이렇게 자각적인 규리라고 하면서 이리면서, 그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살살살 해가지고, 아예 그런 철권 독재를 만들어버렸는데, 이젠 반항의식 같은 건 없어요, 아예. 사람들이. 그렇죠. 아예 생각, 뭔가 데모나 뭘 하려면 일단 얘기가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말을 꺼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꺼내는 순간에 다 그냥 자 우리 개성 동무하고 제가 서군 지금 서로 지금 반대를 해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내가 한 말이 순간 좀 나가기만 누구 예를 들어서 이 개성 아랑님이 호발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돈의 팔촌까지 멸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꺼내질 못하는 게 서로. 서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지 아세요? 말하는 걸 듣고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똑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입 밖에 내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데모나 뭐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서로 사람이 이렇게 대화가 오고 하고 이런 반정부 이런, 네. 이것도 그렇죠.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기본이라면 이게 토양이에요. 기본 토양인데 네.
그 기본 토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이. 거기에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라날까 하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탱크를, 탱크도 필요 없지, 북한은. 그냥 뭐. 그렇죠. 고사기가 총으로 갈겨버리니까. 안 돼요. 그쪽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 포함이 됐어요, 다. 지금, 북한에서는 흔히 보게 되면 당이라던가 그 국가기관 무슨 뭐 사상적으로 이렇게 뭐 감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런 감시체제. 그와 동시에 연좌제가 걸려버려 있고, 그 연좌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사람들의 지금, 내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희생의 대가만 정말 안 바치면 된다면은 누구나 다 그런 희생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내 혼자의 희생으로 여럿이 산다면은 이런 법칙들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서도 이러한 정보가 교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에만 존재하고 있는 이 유일한 어처구니 없는 법들이죠, 정말. 유일체제. 이게 하루빨리 무너지고 정말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음주오락부 장관님, 유엔 음주오락부 장관님, 유엔자를 붙인 이유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평화롭자, 이런 뜻에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청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이고요. 아니,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애청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입에 침발이 소리가 아니고. 영광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뭐냐면, 이, 금방 와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물불을 안 가린고 자유라는 것은 내가 그냥 막 소음이 나고 기타 치고 품은 기타 치고 뭐 어떻게 하면서 있는 그게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내가 기타를 침으로써 해서 이웃에 막 소음이 들리고 여기서 쾅쾅 거려가지고 아래층에서 오키가 올라오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건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누린다기보다 만끽을 해가지고 너무 오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방종이요. 방종. 방종 맞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방종.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늘 명심을 하고. 우리 정말 수준 높은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 의식을 좀 더 한 단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의 항상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하도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더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네. 하여튼, 재밌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채널에도 가끔 놀러 와주세요. 가끔 놀러 오세요. 네, 유엔 음주오락부 장관입니다. 예, 네. 한번 좀 저희가 액션 엑스트라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좀 재미있는 그런 네. 걸 좀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